여러분, 꽤 묵직한데요? 으쌰! 뭐지?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이곳은 지금 거진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바닷가 거진항까지 멀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 저의 개코를 이용해서 거진항까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이씨, 일로 가야 되나? 네, 이쪽에서 바다 냄새가 쓱 나는 것이 아닌가? 아, 저쪽인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예, 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가깝네요. 예, 버스 터미널에서 걸어서 1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무지무지 가깝네요. 예,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예, 엄청나게 큰데요. 조그만 항인 줄 알았는데 예,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보십시오. 아, 바다입니다, 바다. 예. 일단 저는 거진항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쪽에 보시면 작은 방파제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 방사제가 있죠. 작은 방사제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방사제 쪽에서 낚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기 흰 등대 작은 방파제에서 낚시를 할 것인가 고민이 조금 되네요. 일단 예, 요 가까운 방사제 쪽에서 낚시를 조금 해보다가 예, 입질이 없으면 흰 등대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도 입질이 없으면 저기 빨간 등대가 있는 예, 큰 방파제에 올라가갖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한번 쭉 낚시하면서 둘러볼게요. 아이 죽었다 씨. 예,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방사제 쪽에서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자형 구조로 생겼네요. 자, 거진항에서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한다. 그래, 이 새끼야. 어? 하나, 둘. 아주 멀리는 못 던지고 한 70m 정도 날아간 것 같아요. 예, 밑걸림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방사제들 앞에 보시면 예, 물이 상당히 맑아요. 그리고 수심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해초들도 있고 바위들도 많은 것이 예, 놀래미 새끼나 애럭들이 조금 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누군가가 통발을 던져놨는데 예, 꺼내보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에? 이렇게 좋은 날에. 지금 한 던진 지 30분 됐는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만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저쪽에 계신 분들도 이쪽에 계신 분들도 아직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던진 지 한 30분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아유 제발. 우리 그레이 새끼야,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샤! 여러분, 꽤 묵직한데요? 으쌰! 뭐지? 아이, 또 가벼워졌어요? 예, 근데 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툭툭 칩니다. 툭툭 쳐. 뭐지? 못 가요. 젠장할. 아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이게 뭘까요? 감생인데요? 감생이? 어? 감생이 새끼인데요? 감생이 새끼 잖아. 네, 얼른 빼내볼게요. 와, 대박이야, 대박. 여러분 보십시오. 감생이 아주 고급 어종이죠. 우리 생이 감생이 새끼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야, 그만 돌아라, 어지럽다. 예. 네. 한 2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멋지게 생겼죠? 아이, 잘 생겼구나, 이놈. 어?
자, 더 커서 오거라, 이 똥방구리야. 썩 꺼지거라. 자! 우리 크레이 새끼야, 입질, 입질. 입질, 입질. 뭐 큰 거 잡았나봐요. 기특한 녀석. 이때다! 쉽다! 아샤샤샤샤샤샤샤샤. 고기를 잡았습니다. 히트다, 히트! 아샤! 별로, 근데 무겁진 않아요? 젠장아. 뭐냐? 어? 뭐지? 우리 또 감생인데요? 여러분. 또 우리, 생이. 감생이잖아. 저기 앞에 감생이 엄청 많은가 봐요. 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또 꼬미꼬미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래 턱에 정확하게 후킹이 됐네요. 잘생겼습니다.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우리 꼬미꼬미 쪼꼬미 감생입니다. 잘생겼죠? 야, 너도 더 먹고 더 커서 오거라. 뿅! 지금 저 앞에 방사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흰등대가 있는 작은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겨서 낚시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요트도 되고 어선도 되고 선착장이 다른 데랑 조금 다르게 돼 있네요. 신기하시죠? 나만 신기한가? 얼른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항 쪽에다가 던져놨는데 여기 배가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멀리 던지지는 않고 한 70m 정도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바로 테트라가 얼기설기 있어갖고 여기서는 끌어올릴 때 조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던진 지 3분 만에 입질이 왔어요. 꽤 묵직한데요? 뭐야? 잘 올려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다리다리 도다리 친구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많이 작네요. 아래 턱에 살짝 물렸네요. 시커먼 것이 바퀴벌레처럼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한 얼마나 되려나? 한 15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도다리예요. 도다리잖아.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으쌰! 입질. 외항 쪽도 입질이 있어요? 대박. 던지는 데마다 입질이 있어요? 이때다. 쉽다. 히트다, 히트. 으쌰! 아샤샤샤샤샤샤샤. 근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조금 쪼꼬미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뭐냐. 이거 뭐야? 우리 재수탱이 보거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내 아까운 지렁이. 우리 재수탱이 보거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이놈 새끼. 화내봐라. 뽀글뽀글 해봐라, 뽀글뽀글. 젠장.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못생긴 놈 꺼지래이. 지금 총알이 다 떨어져가지고 총알도 살 겸 근방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구경도 해보고 낚시도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아까 차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햇빛 따라서 나와서 지금 여기서 자고 있네요. 똥개야, 이거 봐봐. 안녕. 엄청 귀엽게 생겼죠? 알았어. 뭘 야린이야. 이 자식. 여러분, 큰일 났는데요? 지금 낚시가게를 못 찾겠어요. 전부 주택가랑 식당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딘가 한 군데 있겠죠? 조금만 더 걸어가 볼게요.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해맞이 낚시마트라고. 엄청 걸어왔어요. 지금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죽겠네, 씨. 지렁이 사면서
금방 올라가는 길을 물어보니까 여기 어촌계 화로센터 앞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와, 아무튼 지금 하얀 등대가 있는 작은 방파제에서 큰 방까지 한 걸어갖고 한 35분 걸린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멀어요. 아유, 죽겠습니다. 지금 무릎에 도관이 다 나간 것 같아요. 낚싯대나 떠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이고 숨차, 드디어 금방 입구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넓은데요. 아이고, 한번 봅시다. 와, 아,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바깥에 테트라가 엄청 많이 있네요. 어디로 가야지 되지? 더 들어가 볼까요? 어? 저기서 낚시하면 안 되나? 예, 네, 일단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외항 쪽에서 올라가는 배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씨, 아유 왜 이렇게 계단이 많아 씨. 아이고. 예, 별거 아닌데요? 그냥 휴식 공간 같아요. 바깥을 한번 보면, 어메야. 예, 괜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유, 도가니야, 씨. 지금 여기 공사 중인 건지, 공사가 다 안 끝난 건지, 방파제 중앙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쌓아져 있네요. 예, 일부러 놓은 것 같지는 않고, 뭔지 모르겠어요. 와, 저기 앞에 흰 방이, 여기서 보면 엄청 가까운데 지금 이렇게 돌아갔고 와,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예, 네, 여러분들 걸어서 오지 마시고 차 타고 댕기세요. 차 타고. 예, 네, 지금 저쪽 편에는 낚시하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시고요. 예, 네, 여기 쓰레기통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외항 쪽을 여기는 던질 수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높아 씨. 엄마야, 아이고, 아유, 저기 누군가 내려가서 찐학을 하고 계시네요. 이쪽에 찐학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요? 어떻게 내려갔지? 저기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왕 여기까지 온 거니까 잡히든 안 잡히든 외항 쪽으로 시원하게 몇 번만 던져보도록 할게요. 거진항에 낚시하시는 분들 다 어딨나 했더니 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여기 뭐 고기가 잘 잡히나 봐요. 예, 저도 얼른 기대감을 가지고 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항 쪽은 입질이 별로 없네요. 아, 그래도 아주 시원한 게 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예, 이 맛에 낚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어떤 놈인지 내가 얼굴을 꼭 보고야 말겄다. 아샤! 야샤! 또 없는 거 아니야? 제발! 얼굴만 보자! 안 잡아먹는다! 이놈의 새끼야! 아이,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젠장할. 아, 양태예요, 양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 이 그지 같은 새끼 저거. 아유씨. 제가 제일 싫어하는 딱불친구 양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안 그래도 양태일까 의심을 했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이 젠장할. 에이, 야 이놈의 새끼야. 싹 꺼져라. 입질 엄청 커. 아시아, 아시아, 오, 대박. 야, 대박. 제발. 아, 놓치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아씨, 별로 안 큰데요? 왜 이렇게 힘을 쓴 거야? 어? 야, 별로 크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힘을 쓴 거야, 어? 뭐야? 아이씨. 아이, 젠장. 아이, 도달인 줄 알았더만. 아이, 엄청나게 큰 양태예요. 아이, 그지 같은 새끼. 생긴 거는 장어처럼 생겼죠? 그냥 장어라고 합시다. 젠장. 아, 엄청나게 크고 시커먼 양태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만지기 싫은데. 에, 아무튼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아, 제발 내 거 물지 말고 딴 사람 거 물어. 저쪽에 많잖아. 오늘 거진왕 여기저기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그레이 새끼한테 걸맞는 큰 고기는 잡지 못했지만 아기자기한 손맛과 눈맛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진왕에서 낚시를 하면서 느낀 게 거진왕은 상당히 낚시 포인트가 다양하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예, 아주 다양한 고기들이 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와야지 될 것 같아요.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